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14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중국 문법 첫 시간입니다. 접두사, 접미사 예전에 배웠던 건데요. 한번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간이 이게 연락을 주세요. 그 히브리어 강의나 과외 를 요청하는 문의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신학대나 신학대학원 다니시는 학생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이분들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동영상 올리는 게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핑계로 계속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올려드리는 동영상을 보셔도 여전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이나 수원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동영상 이상의 어떤 강의를 중급 이상의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강의를 할 만한 그런 실력이 아직 안 된다는 거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문법을 저도 계속 배우면서 스터디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은 제가 많이 못 올려드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시고요. 또, 좀더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 그분들 통해서, 문법이나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라마드는 예전에 한번 다뤘던 단어죠. 배우다입니다. 배우다. 라마드. 근데 아래 보시면, 아래 박스에 보시면, 람두라는 단어가 있고, 왼쪽에는 엘모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라멧, 맴, 달렛, 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라마드는 어근입니다. 어근은 보통 이제 세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지죠. 여기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으면서 파생이 되는 거죠, 어휘가. 그래서 시제가 바뀌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치사나 아니면 접속사의 의미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접두사와 접미사가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접두사와 접미사로 쓰이는 알파벳들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부터 보시면 알레프, 벳, 헤이, 바브, 유트, 카프, 라멧, 맴, 눈, 쉰, 타브. 네. 이제는 알파벳이 아주 쉽게 읽어지죠. 자, 이런 것들이 접두사, 접미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건 bet 하면은 이제 in이란 전치사로 쓰이고 있죠. hey라는 것은 정관사 the 그라는 의미로 쓰이고 vav는 그 연결사의 역할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접두사, 접미사가 어근의 앞뒤 혹은 중간에 붙어서 의미가 점점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과 영어와 조금씩 다르죠. 다 기억나실 거고요. 이렇게 전에 배웠던 초급 문법을 좀 정리를 하면서 조금씩 새롭고 아니면 좀더 깊이 들어간 문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